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상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부장님. 네. 오늘은 규말씀으로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길할. 재길할까지는 안 하셨던가요? 재길. 재길. 예.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게. 예, 맞습니다.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네? 일단 그 상황부터 좀 약간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전날에는 경기부양책 합의하라라는 식으로 네. 트윗을 날렸다가 어제는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선 전에 부양책 협상 중단해라라고 그러니까 지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네. 대선 이후에 다시 협상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아니요 말씀하신 게 더 네. 웃기는 게 대선 후에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으로 안 뽑으면 개판 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제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막판에 1시간을 앞두고 급락을 한 거고요. 네. 고점이 0.5에서 0.7%인데 어제 종가가 1.5% 전후로 마감을 했으니까 2% 네. 정도가 1시간 만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아, 내가 저 잠들기 전에는 잘 나갔거든. 어? 그 미국은 상승이 파란색이잖아, 녹색이잖아. 네. 그래서 딱 야후 파이낸스 딱 보고 오늘도 별일 없구만. 강하네. 딱 숙면을 채우고 딱 일어났더니 어라? 자, 근데 그게 트럼프의 한마디로 예. 예, 박살이 났더군요. 왜 어떤 이유에서 뭐 일단 팩트는 그것이지만 네. 그것을 어디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까 잠깐 언급을 네. 드려보면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간 시장에 우리가 볼 때 등락이 있지만 결국은 제한적 범위에 있을 것이다. 시장이 위쪽 아래쪽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우리가 시황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10월이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도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조정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체 시황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공감성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등락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전체 흐름을 보고서 이걸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어제 나온 내용 중에서 그 파월 의장의 얘기들이 기존의 것들이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 부양책은 과해도 좋지 않다. 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해도 좋다? 예, 과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부양책을 촉구하는 어제 그 코멘트가 나온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대선 노이즈라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이즈라는 것은 대세 시황에서 노이즈의 그 크기에 따라서 대세 시황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이즈는 단기 변동성에 국한하는 그렇죠. 그냥 노이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뭐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대선 노이즈라는 건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기간의 문제거든요. 네. 이게 끝나고 나면 대선 노이즈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노이즈로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변동성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근데 불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트럼프가 근소한 차로 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네. 1월 20일까지인가요? 어쨌든 불복이야. 아니 나 그런 난 못 나가.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길잖아요, 제가 그러면. 코멘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시장에서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 그걸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냐면은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이 말에 의해서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게 많았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켓 메이커가 본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연준이죠. 대세 시황은 연준이 끌고 가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의 노이즈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은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정체적인 것에서 흔들림이 있고 그것이 또 노이즈가 또 되거나 또는 그것이 그 트리거가 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뭐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경제 지표하고 경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저에서 끌고 가는 것은 연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연준의 방향에 따라서 네. 시장은 결국 그 갈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노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준이 시장을 뭐 끌어왔다는 거야 뭐 다들 뭐 인정하시는 분위기겠습니다만 연준이 이제는
우리가 할 건 다 했고 이제 정부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부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연준의 변수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네. 이제 행정부에서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바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금리나 장단기 금리차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연준이 더 쓸 카드가 없는 것이냐라고 네. 보기보다는 행정부가 우리는 이만큼 해놨으니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경기부양책과 행정부가 나서줘라. 거기에 우리가 지원책을 하겠다. 그렇죠. 어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금리를 있는 금리를 낮춰서. 예. 그런데 네.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면 연준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단독적인 뭘 할 수도 있다. 네. 그게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 하도 이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로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순서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박병창 부장께서 준비해온 것 이제 해보죠. 요즘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다 보니까 또 좋은 쪽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면에 불확실성과 그리고 위험 요소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어제 시황에 대해서는 저는 마켓메이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은 단기 노이즈로 보고 있고 네. 실제로 마켓메이커는 연준일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 스타일상 이렇게 시장과 협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것은 기간의 문제이고 단기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좀 시황을 보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네. 꼭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최근의 시장을 보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중구난방으로 오르고 어떤 종목을 오르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야나 또는 산업재 종목들도 오릅니다. 가치주 권역에 있는. 지금 가치주 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경기 회복이 안 됐고 실적 장세로 가기에는 이런 거 아니야. 아직 유동성 장세잖아. 그렇게 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실적 장세로 못 넘어가면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자, 여기서 이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혼란하고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성장 섹터와 일부 경기 관련 섹터가 혼재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 실적 장세로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실패한다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판단하는 변수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을 지금 찬찬히 말씀드릴까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금리, 유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BDI, 발틱 운임 지수, 그리고 상품 지수인 CRB, 그리고 빅스 지수,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 CPI, 달러 인덱스 이 정도 되거든요.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매일매일 잠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잠깐 금리, 유가, 예. 기대 인플레이션, BDI, 그다음 빅스. 예. CRB 상품 지수요. 예. CRB가 상품 지수고 미국 10년 국채 19개 상품 수익률. 가지고 상품 지수를 만듭니다. 예. 달러 인덱스. 예. 미국 CPI. 예. 이거 어디 한 군데서 정리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됩니까? 저는 그냥 다 그냥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어디 사이트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에 가면 차트들이 다 나옵니다. 뭐 블룸버그 봐도 되고 예. 뭐 인베스트 예.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뭐 그냥 네이버 다음에도 다 있고요.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서 뭘 표현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게 급격하게 위든 아래든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은 위험해진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지금 이 성장 섹터와 가치 섹터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건데 여러분 소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스타일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중 조절을 막 해가면서 하는 퀀트에 의해서 투자한다 막 그러잖아요. 뭐 이 방송 뭐 그러신 분 그런 기관 투자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아주 뭐 뛰어난 별거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불러드린 이런 것들을 놓고요.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위아래로 네. 요걸 가지고 요 퍼센트를 가지고 비중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스타일 펀드를 가지고 그 이제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쭉 불러드렸지만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불러드리는 게 10년 만기 구체 수익률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달러에 대해서 약간 올라왔지만 좀 올랐죠, 고점이 그래도. 103이었는데 사실 네. 아랫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가도 4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금 가격도 사실은 뭐 1900 달러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사실 이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예. 이게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성장주에서 이게 큰 변화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올라가, 유가가 올라가 또는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 CPI가 예. 올라가, 달러에 대해서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가치주로 막 변화가 될 것이라고요. 시장의 예. 자금들이.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세하게 변동되는 데에서 가치주의 일부 산업재에 사고 또는 지원의 성장률을 두고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 제가 뭐 증권사에 나와 있는 스타일 펀드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비중의 데이터를 그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54.46 뭐 이 정도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들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성장주였고 앞으로 기대는 좀 이제 가치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네. 2008년 이후에 공급된 풍반 유동성은 일단 빵주나 테슬라 같은 성장주들을 끌어올렸어요. 거기다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오버슈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버슈팅 때문에 원위치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내년도 2021년도에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위험해집니다. 요건 조금 이따 간략해도 말씀드릴게요. 위험해지는데 그러면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데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경기 부양책에 합의가 안 나오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급락한 거군요.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나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우리 개인의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빅사이즈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들은 어느 정도 올라서 한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일부 산업재 종목들이 소위 우라가미 군이오도 네. 실적 상세로 가면 산업재 먼저 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에서 일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도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흥 성장 섹터들이 부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빅사이즈 있는 네. 최저 위에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위에 있는 거 말고 네. 그 아래에서 신흥 새롭게 부각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뭐냐면 자동차 섹터에 있는 자율주행과 수소차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신흥 성장 섹터. 예. 네. 그러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네. 기존의 성장주를 대체한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섹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얘들이 다 멈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걸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표현한다면 요즘에는 디지털 뉴딜이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고 디지털 있거든요. 뉴딜. 예. 맞아요. 예. 요즘에 그쪽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학회를 한다, 심포지엄 한다 지금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반도체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이 요즘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이 시황과 특별히 상관없이 내가 이 성장주에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 투자의 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성장 섹터가 예를 들면 무슨 언택트나 그린뉴딜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게 이제 기존 성장 섹터였다면 네. 신흥 성장 섹터인 뭐 수소차나 자율주행 쪽, AI 반도체, 뭐 클라우드, 디지털 뉴딜,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처음 이제 첫 번째 궁금해서 네.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위험은 없냐? 시장은 정말 이번에 이 조정 끝나고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3000포인트 못 가라는 의견도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졌어요. 네. 한도가 많았다가 네. 한도가 많았다가 이제 아, 그분들 리스트에서 한번 다시 3000포인트 특집 한번 해야 되겠는데. 3000 특집. 3000 특집.
만약에 그걸 하신다면 저도 네. 한번 나와서 네.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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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냐가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네. 미국은 대선 리스크고 네. 그다음에 저기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수급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개인들의 연말에 대주 회피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만약에 네. 이게 10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 그랬는데 안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나옵니다. 저도 증권사에 있으면서 매해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한 3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하거든요. 3조에서 5조 사이. 작년에 한 4조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는 개인 투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이게 가장 리스크예요. 네. 요걸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묘하게 겹치네. 미국 예. 대선이 11월 3일이고. 예. 조금 있으면 그 회피 매물 나오고 예, 네. 그죠? 예. 경기 부양한 질질 끌고 그때 예. 사면 되겠네. 그때쯤 그런 특집 한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근데 위험이 없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을 좀 저는 이제 위쪽으로 좀 바라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네.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위험이 없냐? 근데 그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히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의 고평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시장이 만약에 고평가 우려에서 하락을 해요. 그동안에 나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받쳤습니다. 그런데 네. 이들이 이제 미래의 가치를 지금 현재 가치화해서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하락할 때 이들이 시장을 방어해 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들이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바톤터치가 나오지 못하면 네. 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위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을 끌어가고 있는 큰 형들이 속절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들이 네. 받쳐주지 못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속절 없이 무너진다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지수를 계속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이 높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뭐 1%, 2% 조금씩만 빠져도 우리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1% 빠져도 나머지 IT에 있는 종목들은 막 5%, 6%씩 빠지지 네.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평균 물가 상승률 이거 더 전문가시니까 아실 것 같지만은 평균 물가 상승률을 천명했어요. 그런데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이 연동돼야 되는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금 계속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면 이거 진짜 큰일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경기 부양책을 해서 어떻든 경기 회복에 물꼬를 터놔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그것을 행정부에 계속 촉구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실 채권들도 잘 아시죠? 부실 채권들도 그냥 무제한으로 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트리플 B도 아래까지는 아니고 트리플 B도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사주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실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실화되면 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진짜 큰 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부채가 극심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면 이게 기업이나 우리 개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는 게 만약에 돈을 빌렸어요. 부동산 때문에 빌렸고 주식 때문에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실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네. 당장 뭘 해야 됩니까? 매각해야 되죠. 항상 현금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먼저 주식부터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산시장이 매각이 자산시장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만 살아있다 이게 아니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같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여기까지 결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게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또 아카데믹하게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에도 또 경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네.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각국 행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 나는 지금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섹터 안에서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시장에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삼촌 얘기하시다 갑자기 또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얘기하시니까 너무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여튼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 뭐 여러 가지 좀 갖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한번 쭉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도 투자 팁 하나 또 전해주신다면서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 그 행동경제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 좀 해볼까 했는데 네. 뭐 당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바지의 협상의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 얘기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네. 행동경제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달러를 가지고 트럼프하고 오바마하고 둘을 한 방에 넣어놓고 한 시간 동안 둘이 나눠가져라. 한 시간 동안 둘이 못 나눠가지면 내가 도로 회수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어떻든 가져간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이요? 반띵이죠. 당연히 반방은 해야죠. 반띵해야죠. 그런데 트럼프의 스타일은 그렇게 안 하겠죠. 한 50분간 기다리다가 막판 10분 남겨놓고 그 상황에서 야 오바마 너 10만 가져. 나는 90 가질게. 90만 달러 가질게.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나는 부자고 나 이거 없어도 돼. 그리고 네가 지금 이거 안 하면 10분만 지나면 너 10만 달러도 못 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협상을 많이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주식시장과는 연관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얘기해도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번 양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협상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늘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트럼프 역시도 끝까지 협상을 하지 않아서 둘 다 아무것도 못 가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바로 막바지에 두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걸 대선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꽝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또 노이즈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예를 들면 협상 파기에 대한 그거를 고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저도 동일합니다. 거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자전적인 책을 읽어보면은 네. 항상 그래왔죠. 항상 알면서도 근데 속아. 네? 워낙 그 상황에 대한 연기력이라고 할까. 그게 워낙 진짜 대단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도 하는 거겠죠.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말씀 잘 저희가 또 한쪽에 새겨 놓으면서 네.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지 우리 눈을 막 가릴지 그런 소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지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요. 알고 네. 드렸죠.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네. 더 리얼한 얘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